내일 시초가 저희 시작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보면서 공략을 해야 할지도 한번 연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청원 FA님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한제당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식품 사업에서의 매출 비중이 48%, 그리고 축산, 유통, 가공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매출이 28.5%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흔히 식품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사와 상당 부분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은 CJ제일제당 그리고 삼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품 소재에 해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증가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경기 방어주임과 동시에 내수 소비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매출액이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액이 매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효과는 뚜렷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액이 늘거나 매출 원가나 판관비가 줄어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의 변화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랬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의 모든 물자들, 원재료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순부터 상당 부분 국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상당 부분 내려오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사의 입장에서는 재화를 한나리 생산함에 따른 매출 원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서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매출 원가율이 대략 90%입니다.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모두 다 90%다라고 할 수는 없고 원재료 가격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인건비, 그게 모두가 포함이 되어서 매출 원가에 나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원재료 가격의 하락, 그로 인해서 매출 원가율은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나올 사업 보고서, 그리고 올해 모두 일정 부분 다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판매 가격은 아시는 것처럼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질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수 소비재입니다. 덕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년 대비 대략 6.4%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적도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해당 종목은 상당 부분 안정적인 투자 종목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에 해당 종목 또한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고 주가의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CPI 지수의 발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한번 사두었다가 가지고 가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3,300원, 손절 가격은 2,4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대한제당 함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내일 시초가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내일 시초가 공략으로 해볼 만한 종목 콘텐트리 중앙이라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월봉상 바닥권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기업이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방송 콘텐츠 국내 2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제작해놨던 이제 콘텐츠들 굉장히 많죠. JTBC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메가박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메가박스의 실적은 코로나19 때 직격탄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영화 수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관객들 숫자는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2분기 정도부터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아들 이슈가 되면서 콘텐츠 관련주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콘텐트리 중앙이 뭐 이것도 함께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그 TV쇼 부분 1위를 하고 있는 카지노라는 이 콘텐츠도 역시나
컨텐츠리 중앙에서 뭐 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OTT 시장들 같은 경우 이제 큰 기업들,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죠.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HBO, 맥스, 그다음에 뭐 IPTV 우리 흔히 보는 그런 것까지 해서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이런 OTT 업체들 그리고 IPTV들의 컨텐츠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M이 한동안 그 컨텐츠를 IPTV에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높여달라 하는 부분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진통을 좀 겪었었는데 결국 이 컨텐츠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뭐 쇼프로 그리고 이런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컨텐츠를 다양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흑자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경우 주가는 현재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중순까지 시장이 조정받기 전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해오다가 지금 주가가 11월 초에부터 해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의 올라왔던 폭만큼의 중심 가격까지 조정을 받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전고점 자리인 3만 5천 원짜리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3만 9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손절가 2만 6천 5백 원 잡으시고 손실은 짧게 목표는 길게 볼 수 있는 가성비 구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리 중앙까지 내일 살펴볼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장 마감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